얘는 뽀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난감 리뷰 들어갑니다. 이거 소닉 스타즈랑 마스터웨이인데 그런 합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봐요. 여기 이렇게 육가락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여기 육가락치라고 써있지 이렇게 했다고 육가락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합체하면 4가락치예요. 그리고 이 마스터브이 기대되시죠? 이거예요 바로. 진짜 육가락치예요. 아니요 4가락치예요. 그리고 육가락치 모형은 이겁니다.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뜯어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또박들이 멋졌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자 이제 이 둘 또박을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팍팍팍 뜯어주겠습니다. 네. 자 편집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삐동이 여러분 안녕. 이건 제가 뜯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다음에는 먹방 컨텐츠를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컨텐츠 종류는 파인애플, 라면, 피자,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치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치킨이요. 자, 우리의 캡틴폴리스님이 이걸 까주신다고 하네요. 자, 빨리 까주세요. 잠깐만요. 여기다 밥을 넣자 주우실게요. 뭐를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랜드 챔피언을 하면 삼가락치 로봇을 샀었는데요. 이거 좀 별로예요. 그리고 우리 캡틴 폴리스님이 트롤을 주문하신다고 해서 기쁩니다. 오늘 주문하세요. 빨리 당장. 자 안녕 난 친구 안녕. 난 로켓 포스터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이따 봐. 제가 진짜 그래서 고민했어. 진짜 한 50분은 고민했는데. 자 마스터브이 딴딴 따르단 갑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마스터브이를 샀습니다. 와. 자 이제부터 이거는 소닉스타즈를 한번 뜯어볼게요. 아 그 전에 마스터브이를 리뷰도 할게요. 와 여기 로켓이랑 스피드랑 몬스터가 합체한 건데요. 여기 스피드는 이렇게 됐네. 그리고 옆모습은 로켓. 그리고 로켓 기억 아니시나요 여러분? 여기 로켓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리가 있나 봅니다. 그럼 이제 소닉스타즈로 고고! 지금 많이 깎고 마스터피 진짜 예뻐. 진짜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마스터피 자 캡틴 이거는 막 가위로 자르고 오겠습니다. 자 캡틴 폴리스님 아 이게 마스터브이가 원래 품절이었는데 지금 이마트에 꼭 나왔어요. 자 캡틴 폴리스님 이거를 찢어주시고요. 이번에 소닉스가 나왔습니다. 와 이 박스들을 이제 쇽 제거해주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뽀동님 진짜 갖고 싶어 했어요. 이 소닉스. 자, 가위를 올립니다. 지금 이제 잠깐 꺼내세요. 고! 지금 찍고 오겠습니다. 고고! 드디어 다 오렸는데요. 제가 이걸 다 올렸습니다. 와! 마스터! 역시 마스터네요. 그리고 이 약골 소닉스. 그리고 얘를 꺼내보겠습니다. 드디어 꺼냈습니다. 마스터브이 역시 마스터입니다. 여기 스피드는 여기 두 면이 갈라져 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스피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피드인데요. 닮았지 않으세요? 여기 이거 자 어쨌든 스피드가 둘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몬스터인데요. 이게 몬스터인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몬스터 느낌이 나시죠? 근데 지금 저희 소닉스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유체감 봐. 그리고
지금 합체할 수 있는데 모두 육각체로 지금 충돌합체예요. 그리고 로켓은 잘 안 보일 텐데 이것 보세요. 그리고 로켓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소닉 스텔스. 지금부터 소닉 스텔스를 지금 써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오세요, 뽀동님. 뽀동아, 지금 앞으로 와줄래? 소닉 스텔스를 지금부터 한번. 아시죠? 이거 여기서 마스터 V 이거 스티커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티커를 붙여도 돼요. 합체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가 몬스터 스티커가 있는 곳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스티커입니다. 거기서 마스터 V에도 그런 스피드가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스티커는 아직 나중에 붙이도록 하고 소닉 스텔스를 전투기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지다고 하는데요. 자, 마스터 V는 잠깐 사라져 주도록 하시죠.